여름에 또 더워야지 또 제맛이고, 겨울에는 원래 추운 게 당연한 겁니다. 예. 춥다고 웅크리고 있으면 어떻게 감기 걸려요? 감기 걸리면 나중에 병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리랑이 하고 박수 치고 같이 모여 있으면은 무조건 따뜻합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난타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제 북장구 한번 친 다음에, 예, 앵콜이 나오면 한번 더 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노래도 하고 뭐 만담도 하고, 예, 뭐 이것저것 뭐 자질구레한 것도 많이 해볼게요. 자, 음악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준비됐어요? 예, 준비됐으면 이제 음악과 함께. 예. 아까는 분위기 좋았는데 괜히 분위기 또 전기 나가고 괜히 적쳐가지고 참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예, 지금 갑자기 없는 자궁이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 마음을 이해하실 분들만 박수 한번 주세요. 갑시다. 출발. 가는 게 있고 기부에 그겁니다. 무조건 뭐 끝났으면 잘했든 못했든 보기 싫으면 누구냐 까마요. 그러면 되지 뭘. 네. 앵콜 한번 해주세요. 앵콜. 한번 납시다. 우리 분위기가 점점 이제 물을 익어가고 있어요. 잠시 후에는 꼭 엿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소리죠. 자, 음악과 함께 한번 더 갈 테니까 이 이제 박수 소리가 저기 메인 무대까지 들리도록 좀 협조 좀 부탁할게요. 예. 자, 지금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을 아까 많이 샀잖아요. 예. 더 이상은 이제 앉아 계신 분들한테 뭘 팔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뭘 팔면 소새끼입니다. 알았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한번 더. 아직 안 됐죠? 됐어요. 준비됐으면 다시 한번 더 박수와 함성. 자, 이제 옷 벗고 할게요. 옷 벗고. 이제 워낙에 벗고 옷 벗고 안 추워. 너무 추웠어요. 한번 입어보면 알아. 없을게요. 헤이!
봐봐 이제 봐. 한 번도 아니까 맹골로 넣어 그러잖아. 아유, 어? 한 번 더, 아니 그거 한 번만 할까? 예. 월드컵은 뒤에 때 하고 우리 광대 한 번 하지. 광대 오랜만에. 예. 아까 했냐?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이렇게 모범적인 행동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두 번째 사장님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어서 릴레이까지 해주시니 정말 뭐 몸 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안 계시구나. 아, 이제 아, 진짜 감사드려요. 뭐 이렇게 하고 뭐 별거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역시 뭔가 좀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대단히 이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 두 분만 빼고 다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우리 최선아 우리 품바님 카페에서 이렇게 또 일부러 또 저희 이제 누추한 기구소까지 찾아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사모님은 누룽지를 아주 와자가자고 맛있게 드시고 계시군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광대 한번 더 할게요. 네, 나 깽가리 주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여성 품바님들이 앞으로 나오고 남성 품바님들이 뒤로 가고 누나는 이제 뭘 하느냐? 누나는 자, 주무세요. 잠깐. 아니 한번 해야죠. 예, 예. 멋있게 한번 가기도. 깽가리 주시면서 우리 광대 한번 올리고 제가 이제 노래 진짜 시작할게요. 아, 할게요. 하겠습니다. 할까? 된다. 야, 이 분위기 봐요. 얼마나 좋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저희들은. 자, 준비했으면 한 번 더 광대 올라갑니다. 박수. 박수. 남미야 즐거워서 얼굴을 띄워 숨을 쉬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하며 예, 세 번째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뭐야, 하고 젊으신 분 같은데 돈이 맞대요, 생각보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아, 진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분들은 정말, 진짜 박수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뭐, 저분이 이제 뭐 돈이 많아서 주시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팁도 주고 그러시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노래해도 되겠죠?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분위기를 이만큼 뛰어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노래도 한번 하고 그럴게요. 자, 첫 곡으로는 그래도 저희가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은 안 가실 것 같아서 가지 말라는 곡은 오늘 빼겠습니다. 가지 말라는 남자라는 이유로 있죠. 네,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를 제 디스코를 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한번 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괜찮죠? 에, 입맛을 다시는 거 보고 계시니까 지금 보니까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박수를 또 두 대 치고 다들 이러고 계시는 게 지금 내가 먹고 싶어서 쳐다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입맛을 다시고 계시면 우리 고객님께서는 엿을 지금 달라는 그 뜻으로 알겠습니다. 맞죠, 내 말이? 봐봐, 나 보면서 이렇게 입맛 다시고 있잖아. 괜찮아, 이거? 자,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남자 세 번 했으니까, 8바퀴만 팔고, 예, 거기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엿은 한각에는 예,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딴 사람들하고 틀려요. 저희는 예, 한각에 돌고 갈게요. 자, 차량! 개운해! 감사! 고마워요! 나도 바보이죠! 내가 미션을 받았다. 나도 카르반이라고.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틀려요. 아까 누룩기 많이 봤지만, 이거 한개 구매 사도 되겠죠? 가만히 잘도 됐어요. 자, 여보세요! 여기 날씨에서 세상을 살면서도 잔도 꼭 받으세요. 네, 잔도 꼭 받아야 돼요. 받아요. 이따가 또 사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겁지. 이 생활이 너무 길어요. 아셔! 바꾸란다, 이거.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데 아이고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예. 제가 이렇게 참 이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 한 곡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주시고 뭘 자꾸 나와요. 이렇게 만드는데 부담스러워가지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진짜 감사해요. 일부러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예.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이 연만 팔던 시절, 그 시절만 생각해도 참 힘든데, 저희가 그래도 나이가 좀 비록 좀 젊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좀 오래됐어요. 이제 경력들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거인 예술단 앞으로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기왕 한 거, 노래 한국하고 끊고, 한국하고 끊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면은 좀 분위기를 봐서 이제 뭐 야담도 하고 배담도 하고 이래야지 처음부터 내가 나가지 뭐 싸가지 없는 소리 해서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한 두 곡, 세 곡 연달아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노래를요, 그, 메들리 할 곡으로 한 몇 곡만 좀 뽑아주세요. 뽑아주시고.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뭐 엿을 사지 말고 너무 많이 사면 나중에, 예, 그, 이빨 다 빠져요. 제가 엿을 많이 먹어서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지금. 예, 우리 짱구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러면 우리 그거 노래 준비됐죠? 준비됐으면 저희가 노래 한 세 곡 메들리 한번 올려드린 다음에, 예, 제가 이제, 다른 공연, 색다른 공연, 지금까지 못 봤던 공연들로 한번 이끌어 볼게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저희 작은 거인 예술단 하면 또 우리 단장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별이 엄마. 많이 아시죠? 오늘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뒤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 이제 우리 단장님 나오실 때 큰 뜨거운 박수 한번 모셔드리고, 예, 준비됐으면 노래 가겠습니다. 차렷! 대가리 받고 시작합시다. 여보 좋아 자 오랜만에 무대에 오라니까 상당히 지금 떨리고 창피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웃어주세요. 이도저도 못하면서 서름이 있었던 앞이 그냥 안 보이지만 아무 생각도 내 속이 왔다니 너도 아무 일이 쉬웠다 시간에 우리는 방향하고 이시와 같은 길을 바꿀 수 있는 참머리고 나는 멀리고 내 마음은 늘은 어젯밤 당신은 너의 맛을 나눠봤다고 이명의 가슴이 있는데 이제 아 이제 밖에 있던 것보다 낫죠. 조금씩 마음 나고 땀 나는 거 봐봐요. 지금 노래 한 번만 덥다니까 스페이스 모이고 모이면은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이 있었던 앞이 항상 안 보이시다 당신과 약속이었는데 오늘은 이리 쉬웠다 아싸! 시간은 우리랑 아름답게도 이 시간 같은 길을 망칠 수 있나 사랑이고 만 보이고 내 마음으로 오지만 당신의 떠나서 나를 보였다고 이명은 아직 안 끝났어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잠깐만 이거 남들이야 즐거워서 이건 우리 그거 하지 말아야죠. 남들이야 즐거워서 그거는 아까 했잖아요. 광대.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얼굴들이 눈물행들이 저를 쳐다보시는 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뭐지? 가수인가? 네, 아니면 각설인가?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각설이도 아니고 네, 그리고 가수도 아니고 품바도 아닙니다. 저의 지금은 엿장사입니다.
예, 음식을 갖다가요, 요즘은 거지들이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보기 안 좋잖아요. 식품위생관리법으로 잡혀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모든 거를 정결을 딱 하고, 정장을 딱 입고 깔끔하게 하고, 엿을 팔아야지. 어디 뭐 그냥 대충 팔면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파는 게 원래 안 되고 그래도 돈 많이 들어가니까 박수 많이 줘야지. 예. 자, 이제 며느리 장구 치면서, 예, 장구도 갖다 주시고, 이제 장구 치면서 신나게 한번 해볼게요. 예, 신나게 이제 할 준비를 해서 그 두 곡으로 우리, 원래 하던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장구를 치면서 우리 그리고 마지막 날 내일 이제 폐막식 공연에 우리 박서진 우리 가수가 이따 또 뒤에 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현수막 많이 붙어 있는 거 맞죠? 예, 저는 안 붙어 있습니다. 왜 안 붙어 있냐? 저는 연장사기 때문에 안 붙어 있습니다. 가수들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차렷! 경례! 선풍기 소리가 너무 죽었다 이제.
더 신나게 돌아가니 빛나게 흐르네 신나게 돌아가니